원장님. 네. 울쎄라 해야죠. 내일 합시다. 맘먹어 써야죠. 아플 것 같은데. 경기 어딨어? 야! 야! 원장님. 네. 실리프팅 한 지 8년 됐죠? 네. 그리고 그동안 꿰부리고 레이저도 안 했죠? 아파서. 체중 관리 안 하면 살이 많으면 아무래도 처진 속도가 빠른데 다이어트도 안 했죠? 네. 울쎄라 합시다. 네. 여기 턱라인 처진이랑 이중턱 하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요. 아름쌤은 양쪽 얼굴 중에서 왼쪽이 약간 큰 편이긴 한데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왼쪽이 좀 더 크죠? 그쵸. 60%는 왼쪽이 큰 것 같아요. 얼굴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쪽은 샷수를 조금 더 많이 들어갈까 싶기는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관에 볼 아랫볼에 늘어짐이 조금 심해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방금 X차를 쳤는데 이 부분에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피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맞게 되면은 좀 얼얼하거나 아프거나 약간 신경마비 증상이 좀 한 달 정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 밑에 옆볼이 좀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쪽이 꺼지면 안 예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름쌤은 여기가 많이 꺼지거나 그렇지 않았고 남자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티어스루라고 하죠. 이 부분에 눈밑 고랑이 있는데 여기도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계속해서 디자인 할 거예요. 네, 이제 디자인이 끝났고요. 무서워.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알겠습니다. 네, 울세라가 예전에 초창기에는 가장 높은 레벨을 시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울세라 하면은 통증을 안명이 좀 높죠. 수면 마취하는 것도 많았고요. 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레벨이 1, 2, 3, 4가 있는데 이 레벨이 올라간다고 해서 울세라 효과가 더 확 커지진 않는 거예요. 그 핵심인 여름 고점이 확 커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통증은 엄청 커지는데 말이죠. 그때 논문 주셨던 거에 그렇게 나와있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사실 9년 전인가 8년 전에 제가 페이닥터 할 때 울세라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진짜 세게 했기 때문에 다 수면 마취했었어요. 그쵸. 받을 수가 없죠. 레벨 4로 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보통 레벨 2로 시술을 많이 합니다. 받을만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얼굴이랑 이제 이중턱도 같이 할 건데요. 한 원장님은 얼굴 면적이 조금 있으셔서 600샷 들어갈 거예요. 600샷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 할만해요. 일단 받아봅시다. 얼굴 전체적으로 600샷 정도 들어갈 거고요. 하안면에 한 400샷, 이중턱에 한 200샷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젤을 좀 바를 거예요. 으악! 아직 아픈 거 아니군요.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작합니다. 파워가 어떻게 돼요? 파워는 오늘 레벨 2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초음파로 피부 두께를 좀 볼 거예요. 여기 하얀 선이 보이시죠? 이게 스마스층인데 아름쌤은 한 4.5mm 정도에 딱 걸쳐져 있어요. 정확하네요. 네, 거의 정확한 편이고요. 4.5팁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피부가 조금 두꺼우신 편이다 보니까 4.5mm 핍을 조금 더 많이 쓸게요. 혹시 네. 스마스층이 4.5mm보다 얕거나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깊게 되면은 눌러서 누르면 피부가 좀 눌리면서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하게 되고 얇은 사람들은 3.0 팁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아른쌤은 4.5mm 팁으로 리프팅 효과를 줄 거고요. 3.0 팁도 같이 써서 얼굴 전체적으로 그 위층을 타이트닝 해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게 초음파가 잘 접촉이 돼야지 화면으로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울세라가 참 이게 장점이에요. 자,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할만하네요. 다행입니다. 저 원래 아픈 거 진짜 못 참는데. 맞아요. 할만하세요? 할만한데 아직 무서워요. 하면서 울세라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울세라는 초음파 리프팅 장비고요. 초음파가 피하 지방 밑에 근육 사이에 있는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한마디로 구워서 그 부분을 지져가지고 콜라겐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쫀쫀해지고 타이팅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열 응급점을 만든다고 하는데 구워주는 온도는 보통 60에서 65도 정도고요. 논문에서 보면은 70도가 넘는다고 해서 그게 뭐 콜라겐이 더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해요. 그게 써마지 온도 체크해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그쵸? 40도대였잖아요. 42도 막 그랬죠. 이게 온도가 진짜 높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레벨2로 많이 하는데요. 지금 아름쌤도 레벨2로 받고 계세요. 어떠세요, 느낌? 슬슬 아파옵니다. 아, 그렇군요. 오. 근데 이제 레벨3를 올리면은 이게 효과는 조금 좋아지는데 아픈 거는 확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가성비도 중요하긴 한데 통증 대 성능비. 그렇죠. 그래서 통증 대 성능비. 통증은 이만큼 올라가는데 성능은 이만큼 올라가면 이게 또 결국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참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울세라는 사실 한 번 받고 마는 시술이 아니잖아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탄력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한번 너무 아프게 되면은 다시는 좀 하기가 싫어져요. 효과가 조금 덜하더라도 좀 덜 아픈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픈 거 못 참아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시술을 미뤘더니 얼굴이 너무, 많이 처졌어요. 너무 오래 안 하셨죠. 네, 슬슬 아파옵니다. 화이팅! 사실 탄력 레이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래도 울사라가 제일 괜찮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일 인정하는 레이저죠. 근데 저같이 얼굴에 살 없는 사람들은 볼살이 꺼질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름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600샷을 들어가기로 했지만 여성분들은 조금 더 얼굴이 작기 때문에 중화안부 할 때는 보통 3,400샷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중턱까지 만약에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4,500샷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도 좀 젊으신 분들은 잘 올라가는데 50-60대 이상 되신다 그러면은 샷수가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어요. 몇 샷 했어요? 지금 110샷 돼가요. 우와, 아직 100샷이라니 이게 참을만은 한데 안 아프진 않거든요. 아, 네, 원래 남자분들이 좀 잘 못 참아요. 남자들 중에서도 네. 제가 특히나 못 참는데. 그쵸, 좀 많이 못 참는 편이시죠. 자, 이제 이중턱도 할 거예요. 어떠세요? 아픕니다. 하지만 참을만은. 아, 아직까지는. 자, 이제 3mm 팁 들어갈 건데요. 이건 좀 덜 아프세요. 이게 젤도 적당히 얇게 발려 있어야 되고 접촉도 잘 돼야 돼요, 초음파가. 그래서 접촉도 계속 확인하면서 화면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좀 신경 쓸 게 많은 시술이에요. 오! 하나도 안 아파요. 야, 이거 잠들겠는데요? 행복하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초음파로 확인한 피부 두께에 따라서 4.5와 3mm 팁이 이제 들어가는 비율이 좀 달라지는데요. 아름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두꺼우셔서 4.5 팁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피부가 좀 얇은 경우에는 4.5보다는 3.0 팁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원장님,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저 참을만 하더라고요. 원장님의 무통삼신기, 마취크림, 속혈성 타이레놀, 진동기 하니까 그럭저럭 할만했어요. 진짜 제가 못 참는데 이 정도면 할만하다. 사실 아름쌤이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면 마취하면서 세게 받으면 어떠냐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옛날에 저 8-9년 전에 페이닥터 때 울세라 할 때는 무조건 수면 마취하고 했거든요. 근데 수면 마취한다고 세게 쏘진 않아요. 왜냐면은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세게 쐈을 때는 부작용도 많았겠죠, 아무래도. 그게 열이 축적이 돼가지고 통증이 심해지면 아 원장님 아파요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열 축적이 되게 되고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레벨을 좀 조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실리프팅하고서 울세라해도 괜찮을까요?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실에는 별 영향이 없고 콜라겐은 더 생긴다는 결과가 있어요. 더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아름쌤이 울세라를 받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뻐지세요.